미리 공부도 해오고, 어떻게 놀아, 내가?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창의성을 네모,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지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지, 과로. 자, 창의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입니다. 침착해. 창의성은 창조적인 직업군이라고 할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 능합니다. IQ가 높으면 천재라고 하지만 모두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창의성과 IQ는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야. 창의적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들 모두 IQ가 높은 거 아니고, 오히려 학습 부진아가 창의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아인슈타인 읽기와 산수에 학습 장애가 있었어. 다윈은 언어 습득과 읽기에 장애가 있었지만, 가장 창의적인 과학적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소 성격이 쫄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새끼 가서 사나이가 돼서 돌아오라라고 해서 배 태워서 내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타고 나갔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 연구했었던 거지.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자, 저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유창성과 의지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창성과 의지력이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검토해 봅시다. 창의적인 거랑 IQ, 창의적인 거랑 뭐 뛰어난 능력, 이게 꼭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창의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것을 유창성과 의지력 두 개로 나눠서.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연관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라는 점에서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 인지적 유창성이라는 거는 뭐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연관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 시 쓰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건데.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사고할 때보다, 괄호, 긴장을 풀고 쉴때 유창성이 더잘 드러난다. 가령 뉴턴은 테스트로 학교를 떠나 고향에서 쉬는 동안 변태 같아. 쉬면서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긴장 상태에서 대뇌피질에 일어나는 각성이 높아지면 연상의 폭이 좁아지고 유창성 떨어집니다. 유창성하고 반대되는 상황, 긴장 상태. 각성이 높아져. 연상의 폭이 좁아져. 그러면 유창성 떨어져.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자, 그러면 질문.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유창성이 높으려면, 유창성이 발휘되려면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분비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니까. 즉, 노르에피네프린이 어때? 농도가 낮아야 유창성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언제 이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질까? 그러한 얘기하는가 생각해야죠. 이 주장은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 실험에서 철자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예를 들면 스노우를 SONW 이렇게 주는 거야. 스노우 이런 식으로.
가짜 철자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무작위로 띄우고 피험자에게 진짜 단어면 빨리 누르세요. 가짜 단어면 누르지 마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매번 문제로 제시하는 단어 앞에 다른 진짜 단어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단어를 마중물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인지 맞춰야 하는 단어를 표적 단어라고 부릅니다. 요 실험은 이해했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정상 스펠링 단어 보여준 다음에, 자, 문제,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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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세요, 마세요. 누르건 말건. 다음, 자, 요 단어 그냥 보시고, 자, 다음, 2번 문제, 요거 보여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중물 단어가 뒤에 나오는 진짜 단어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반응 시간이 짧아져서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난다. 일단 실험의 결과니까요. 여기는 밑줄. 가령 표적 단어가 nurse. 무슨 뜻이에요? 좋았어. 마중물 단어가 back일 때보다 doctor일 때가 반응 시간이 짧았다. 그러니까 백 보여주고 널스 보여주면 한 1초 만에 누르는데 닥터 보여주고 널스가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면 한 0.5초 만에 대답을 하더라 이거지.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서로 의미적 연관이 긴밀한 단어와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 어떤 방 이렇게 열어보면 널스, 닥터, 호스피틀 이런 단어들이 같은 방에 있고 그런 느낌인 거지. 물론 이 널스라는 단어가 그 방에만 있는 거는 아니겠고.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에 관련된 단어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땐 표적 단어의 인식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닥터 보여주고 널스가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면 왜 빨리 대답해요? 사전 그두 개의 단어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래요. 같은 방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요. 반면에 마중물 단어의 정보가 표적 단어의 정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지 않다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의 인식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백이랑 널스는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아서 백이란 단어는 널스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안 줘요. 그렇다고 판단을 못하는 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 비해서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다른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표적 단어가 있는 별도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한 후 표적 단어가 진짜인지 확인하니까 더 시간이 걸립니다. 표적 단어로 이 단어를 주면 이 방에 없네. 옆방 가서 찾아봐야지.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다른 의미 연구자들은 네 번째 단락이죠. 다른 연구자들은 L도파라는 약물을 피험자에게 투여했을 때 윈터 서머의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서머 스노우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격히 길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얘네 둘이 연관이 있어, 없어? 있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에는 L 도파 넣어봐야 속도의 차이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둘이 관계가 있어 없어? 이거 정반대 아닌가? 관계가 없는 애들은 더 멀어지게 오래 걸리게 만들어. 원래 가까운 애들한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원래 대면대면 친하지 않는 애들은 더 멀리 떨어뜨려. 누가? L 도파가. 다음 페이지. L 도파는 뭐였어? 노르에피네피린. 아까 뭐였지? 노르에피네피린의 농도가 낮아야지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유창성이 좋아질 거라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 무슨 뜻이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L도파가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거야. 이 약물의 투여는 시험자들의 노르에피넨 수준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적 네트워크를 좁혀 유창성을 떨어뜨립니다. 자, 누구? L도파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 쉽게 생각해. 그냥 둘이 같은 놈이야. 비슷한 놈이야. 몸속에 L도파가 들어온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들어온다.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좁힌다. 유창성을 떨어뜨린다. 아까 그랬잖아.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져야 유창성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 얘가 높아지면 유창성 떨어진다. 반면에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이는 프로프라놀롤을 사용하면 이름 아이씨, 욕할 뻔했네. 프로프라놀롤을 사용하면 사전 의미 네트워크 확장돼 유창성이 향상돼. 나와 있진 않지만 긴장도 떨어뜨려 줄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서 자, 긴장하지 말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일 수 있어.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긴장이 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아, 지금 노르에피네프린이 내 몸속에 투여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빨리 나를 프로프라놀롤이 내 몸속에 투여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유창성 이외에도, 오케이, 유창성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인가 봐요. 이제 누구 하면 되지? 아까 유창성이랑 뭐 있었더라? 나도 당황했다. 그치, 의지력 있었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유창성 이외에 외부에서 보상이 없어도, 외부에서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유발의 지속적 과제를 수행하는 의지력이 요구가 된다. 그런 느낌 아닐까? 나중에 마시멜로 두개 줄게. 30분만 참으면. 이런 거지. 참는 거야. 나중에 더큰 거를 위해서 지금의 쾌락이나 즐거움, 이익을 참아낼 수 있는 의지력. 이 의지력이 창의성하고 연관이 된대요. 저 자는 거 아니지? 아닐 거야.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전두엽이다. 하여튼 전두엽. 이렇게 지문 읽으면 내 뇌에서 제일 바빠. 대뇌피지라고 둘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의지 박약이 나타납니다.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인 욕구가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생리적인 욕구가 시상하부에서 시작되고, 대뇌변연계를 거쳐서 시상하부처럼 동기유발의 핵심적인 부위는 전두엽과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은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 구역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 구역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한다. 배가 고플 땐 어떻게 한다. 뭐, 지루함을 느낄 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매뉴얼이 다 적혀 있어. 여기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 구역에. 이것도 전두엽과 신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즉, 무슨 말이야? 이러한 욕구가 생길 땐 이렇게 해결을 해라.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 전두엽. 그러니까 욕구를 실현할 때 전두엽의 영향을 받는다. 온갖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전두엽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과 융합한다. 생리적 욕구와 달리 장기 목표를 이루는 욕구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종류의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행동에 대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전두엽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찾아나간다. 전두엽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 구역으로부터 얻어서 당장의 쾌감을 주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보상을 할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전두엽이면 이쯤이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를 줘라. 측두엽이랑 어디가 있어? 두정엽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주는 거지.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얘네들이 측두엽이랑 여기 전두엽에서 정보를 줘. 그러면 그것을 전두엽에서 종합을 해서 오케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겠어? 접수. 그래서 당장 쾌감을 가져다 주진 않더라도 지금 자고 싶어도 책상 앞에 앉아 있게 해서 장기적인 보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거다. 전두엽이 시상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얘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행동해라라고 명령도 하지만 지금 당장 쉬어라, 자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며 생리적 욕구 충족과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다이어트 결심하고 자꾸 배가 고픈데 뭐 먹을까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먹지. 전두엽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전두엽 잘못인 거지. 이렇게. 아니면 측두엽 옆에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전두엽은 외적 보상이 없을 때에도 내적 동기에 추동되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게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가 흔히 지금 예를 든 다이어트라든지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괜찮지만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 그것도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됐을까요? 문제 같이 풀러갈게요. 1번.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준이 높아지면 유창성 떨어지지. 연상의 폭이 좁아진다. 연상의 폭이 좁아져서 유창성이 떨어진다. 1번 맞는 얘기죠. 네 번째 달러. 두정엽과 측두엽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식을 저장하고 있다. 그렇지. 얘하고 얘가 전두엽에 정보 준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 같은 방에 있는 두 단어는 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맞죠? 세 번째. 극도로 긴장했을 때보다 긴장 풀고 있을 때 새로운 발상, 유창성이 잘 드러난다. 두 번째. 얘도 들어줬죠? 답은 5번. 시상하부에서 촉발된 생리적 욕구는 좋아. 전두엽을 자극하여 좋아. 장기적 보상이 있는 행동을 유발한다?
생리적 욕구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지. 게다가 생리적 욕구는 전두엽 자극해서 장기적 보상이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이 생리적 욕구를 전두엽은 따르기도 하고 의지적 행동을 촉구하기도 한다. 따르기도 하고 의지적 행동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장기적 보상이 있는 행동을 유발한다. 그거는 아니지. 옆에 2번 보러 갈게요. 기억 창의성이 특정한 영역에서의 학습 부진이 창의성 발휘에 긍정적 효과를 낸다. 땡. 특정 영역에서의 학습이 부진해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지. 학습 부진해야 창의성 발휘되는 거는 아니지. 1번 틀리죠? 대뇌피질의 각성이 높아져. 긴장한다는 얘기죠?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농도가 높아지죠? 유창성 떨어질 겁니다. 좋았어. 창의적 성과에 요구되는 목표지향적 행동은 목표지향적 행동, 창의적 성과, 장기적인 목표, 전두엽이 중심이 됩니다. 맞지? 동떨어져 보이는 두개 개념 사이의 연관을 잘 찾아낸다? 유창성이 높다? 이게 창의성이지. 4번 좋아. IQ 높거나 뛰어난 능력이랑 IQ랑 능력이랑 창의적인 거랑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야. 5번 괜찮아. 답은 1번. 니은은요,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이에요.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 연관이 있는 것 중에 빨리 대답한다고? 표적 단어와 동일한 사전 네트워크 있어. 마중물 단어로 쓰면 안 돼? 아니죠. 같은 방에 있는 거랑 다른 방에 있는 거랑 섞어서 판단해줘야지.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가 의미가 연관이 긴밀할수록 같은 방에 들어있으면 반응 시간은 짧아져야지. 틀리죠? 표적 단어가 가짜 단어면 피험자의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일 때보다 더 빠르게 합니다. 표적 단어가 가짜면 아니요.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건 어떻게 고쳐줄까? 표적 단어가 가짜 단어면 피험자는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일 때보다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면 빠르게 반응하겠지. 더 빠르게? 아니야. 더 빠르게 하지 않죠. 얘네는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라기보다는 반응을 하지 않지. 왜? 가짜 단어면 누르지 않는 거니까. 서머가 마중물 단어, 스노우가 표적 단어이면 바로 연관이 안 되죠. 프로프라놀로를 투여해주면 반응 시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괜찮지? 왜? 프로프라놀로를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연결이 되고 방이 있는데 그 방을 그냥 하나의 방으로 묶어버리는 거지. 4번 정답. 윈터가 마중물, 서머가 표적 단어이면 어차피 둘이 가까운 애들이지. 엘도파 투여 상관이 없어. 영향 안 받아. 가까운 애는 영향 못 주는데 먼 애는 더 멀어지게 하기는 했었지만. 칠판 보세요. 1번, 동전, 거북이, 이세개 힌트. 뭐야? 1번, 동전, 거북이. 정답. 원격 연상 검사는 일반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성 없어 보이는 세 단어를 피험자에게 주고, 세 단어 모두 연관이 있는 한 단어를 얼마나 찾아내냐고. 1번, 동전, 거북이. 정답, 이순신. 이렇게 여러 개 보여주고 얼마나 신속하게 답을 찾아내는가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프로프라놀로를 투여하면
연상이 잘 되겠죠. 방이 합쳐져서 커지니까 점수 높아질 겁니다. 괜찮아.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활성화될수록 경직되죠? 점수는 낮아질 겁니다. 그렇지. 인지적 유창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시되는 한 세트의 세 단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지. 게다가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에 들어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들어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나 빨리 판단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사전 의미 네트워크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거라고 장담해? 아무도 못하지. 간접적인 마중물 반응 효과, 반응 시간이 짧은 사람, 빨리 대답해. 점수가 높아. 괜찮지? 정답은 4번. 오케이. 수고했어. 끝!